같이 방송을 같이 했던 출연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. 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. 좀 뭔가 되게 두근거리는데 어머니 아버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막 야, 너 이제 성공한 것 같다. 효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.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 감각을 못 느끼고 있어요, 지금. 아, 이 집 같은데. 어이, 벌써 왔어. 어이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최자로 왔어. 여기 제 자리 잡아놨어요. 최자. 예, 그렇습니다. 와, 아이고. 많이 기다렸어? 아니, 시간이 저, 많다는데. 온 지 얼마 안 됐고요. 아니, 오늘 얘기했던 여기. 랩한다고? 네. 그리고 또 하나 뭐 미식가 한다고 그랬던가? 예, 저 그냥 좀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걸 좀 영상 계속 찍어서 남기고 있고요. 이거 너무 좋다. 와, 이게 진짜 밥도둑이라고 봐. 입에 딱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로 돼 있잖아. 이게 기술이라고 봐. 깍두기 고기를 넣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재미가 있다고 봐. 마무리. 한국인의 밥상 많이 바뀌었네. 저한테는 어떻게 그거 보고 생각하는 게 아, 뭔가 그 표정 하나로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. 아이고. 맛이 표정 맛이 눈으로 보여요. 나는 먹고선 무슨 미사일 역으로 쓰지 못해. 그냥 얘기하지. 그래, 뭐 시켜놨어? 삼겹살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. 그래 말이야. 괜찮으시면. 나도 이제 와봤어. 아. 술은 뭘로 시켰어? 아, 저 어떤 거 시킬까요? 소주지 뭐. 아, 그렇죠. 삼겹살은 소주죠. 그렇지. 이모님, 여기 삼겹살로 시킬게요. 소주도 한 병 주세요. 고기하고. 네, 아이고 좋은 고기 주시네. 고기 맛있어요, 맛있겠다. 와, 네, 고맙습니다. 두께도 되게 딱 좋으네요. 예. 네, 잘 먹겠습니다. 얘를 불 킬 줄 알아? 예. 이게 일로 흘러 이지 이렇게. 해봐. 네, 좋습니다. 됐습니다. 제가 한 잔 따라 드려도 되겠습니까? 좋아. 자, 오늘 반갑습니다. 영광입니다. 그래, 자.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직 음식 안 먹어봤지만 장소가 주는 기분 같은 거지. 그렇지. 소주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장소인 것 같고. 네. 자. 그런 건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. 삼겹살이 소주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. 자네는 언제 소주를 마시나? 아, 저는 일단 뭐
모든 게 좀 저 일이랑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게 이제 음악을 제가 막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4년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하던 또 동료한테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맥주를 더 선호했었는데 갑자기 탁 소주를 먹었는데 오 이거 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뭔가 그래서 왜 그때 달았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더 써지니까 소주도 쓰지만 소주가 그거에 비해서는 달게 느껴지더라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소주는 뭔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달래주는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. 자, 한 잔 들어. 아이고. 그래, 자. 내가 수사반장 하던 시절에 오, 예. 저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가난 범죄 생계에 허덕이다가 이게 뭐 아픈 사연이 좀 많아. 그래서 주제 자체가 워낙에 좀 그렇죠. 그렇지. 예.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고 저 스튜디오에서 이거 하다 네. 보면 아, 그렇죠. 그럼 나오면은 속이 막 그 타가지고 그러면 술집으로 달려갔지. 가서 뭘 마셔야 돼. 그러면 눌러주시고 속을 해. 그렇지. 그게 이제 말하자면 타는 속에 안 주지. 그러면은 가슴에 탔던 뜨거움이 시커고 말하자면 불 꺼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. 불이 들어온 거는 술로 좀 끄면 그래도 불이 좀 꺼지는구나. 그러니까 그 불타는 속을 달래준 것이 또 술이라고 봐야지. 그렇네요. 소주는 되게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가격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이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지. 그래서 마실 거예요. 요즘에 좀 자주 마신 것 같네요, 저는.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도 슬픔뿐이네.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. 요즘은 네. 안주를 먹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. 제가 좀 요즘에 느끼네요. 옛날에는 이게 안주를 먹는다는 게 사치였어. 그러니까 30, 40도 정도 되는 술을 빈속에 네. 그때는 허기지는 일이 뭐 태반이니까 못 먹어서. 그 소주가 이런 잔이 아니라 네. 그 옆에 뭐 물잔이 있네. 예, 그렇습니다. 2만원 잔, 2만원 잔. 이만은 사발. 소주잔을 이렇게 먹는 거야. 사발에다가 그냥. 사발에다, 그렇지. 그거 한 잔, 벌컥벌컥 마시면은, 금방 치우고. 40도 정도 되면? 40도 정도 되고, 30도에서 40도 사이. 아, 그 정도면 진짜 독주네요, 지금으로 생각해도. 지금 독주지. 그다음부터 이제 25도 뭐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고. 아. 요즘은 뭐 17도까지 있던가. 그때는 이렇게 사발로 드시는 안주는 어떤 거 드셨어요? 안주가 어딨어. 안주라는 게 누런 그 저 호렴이라고 예. 회색 빛나는 거. 예. 그러면 이거 한 잔 쭉 들이키고 그 소금을 하나 입에 털어 넣으면은 비유가 가라앉지. 쓴맛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지우려고. 저도 한번 소금이랑 한번 먹어볼까요? 그때 어땠을까요? 먹어봐. 예. 여기 소주 소금. 아이고, 알겠습니다. 한 잔 다시. 아이고. 그래. 자. 그러니까 옛날에 안주라는 거는 60년대에는
소금이 있던 집이 참 많았어. 근데 그 다음에는 무슨 저 단무지. 단무지가 정말 나오는 기본 찬으로 술을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러니까 70년도 가서 아마 이 김치가 앉으면 술집에서 김치가 나오지. 김치 좀 자꾸 달라고 그러면 술만 그러면 주인이 좋아하지 않지. 그죠. 김치를 자꾸 달라고 그러면은. 광무밥상편 봤는데요. 한국인 없어. 거기 보니까는 돌판에다가 길에서 막 사면서 굽고. 예. 소리만으로도 군침이 돕니다. 군수에 갔다 와서 그거란 목을 예. 이렇게 씻고 내릴 때 썼던 예. 그 방법 그대로. 예, 그 돼지고기. 그 광부들이 생각은 참 근사한 것 같아. 응? 네. 기름으로 씻어 네. 먼지가 기름이 먼지를 끌고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. 그래서 저희도 공연하고 이런 공연장에서 공연하면 사람 많고 실내니까 네. 끝나고 나면 꼭 삼겹살을 먹거든요. 오늘 우리 좀 막 먼지 많은 데 있었으니까 삼겹살 먹고 좀 씻어 내리자 이런 얘기하고. 연극 배우들도 연극 끝나면은 그 무대가 뭐 먼지가 많지. 그다 리허설하고 뭐다 이러면은 꼭 그 술집을 찾아서. 삼겹살을 주문하지. 삼겹살 좋아하세요? 예, 좋아합니다. 이 기회로 위로를 받는 거야. 안절 부절 했었지. 한동안 못 만났지. 서먹서먹 이상했었지. 혹시 밤에 변했을까. 너무 답답했었지. 한 병을 다 먹었는데 제가 한 병 빨리 더 가지고 올까요? 네, 한 병 더 가져왔습니다. 어우, 여기 사장님이 서비스로 계란찜도 주셨네요. 그래. 이거 좋은 거 같네. 네. 계란찜이요. 저는 이 소주가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좀 화가 났을 때 좀 눌러주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소주 그러면 저한테 제일 떠오르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인 것 같아요.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 자고 있으면 좀 늦게 들어오신 날 소주 냄새가 나면 아, 아버지 오신 거거든요. 어느 날은 좀 많이 취하시고 어느 날은 덜 취하시고 그래서 아, 왜 이렇게 이게 뭐가 맛있다 이렇게 맨날 드시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술이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들이 대게 먹지. 네.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외로움이나 네. 아픈 이 심정, 힘든 네. 사정을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. 그런 것 같네요. 네. 요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좀 돼요. 천천히 나도 좀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들고. 자는 거 깨우시고 막 그랬던 예. 그랬겠지. 늦은 밤 쓸쓸히 창가에 앉아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옛날에는 잔이 차야 좋다고 그랬어.
아, 조금 좀 더 먹으려고 하는 문양이에요. 아, 저도 아직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앞으로 음식 뭐 참고하고 싶어? 네, 저도 지금 그냥 좀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 같은 경우가 되게 사람들 마음 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프로그램 보게 돼가지고 저도 그냥 뭐 그런 걸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계신 어머니들이 하는 거니까. 아, 그러네. 우리는 어머니가 지금 저 오늘 너무 제가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가지고 저 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. 그래? 예, 이게 저 새 거기 오는 소. 아, 이거 막 제대로 준 것 좀 못해. 술잔입니다. 예. 술잔. 예. 아, 이게 특이한 잔이 아니고. 예, 이게 좀 사이즈도 크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막걸리라든지 이런 거 받아 마시기도 좋을 것 같고. 예. 한국이다 술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. 막 오늘 소주 마셨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또 새로운 술을 먹어볼 거잖아요. 전통주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. 저한테는 술 여행이 시작된다 이거구만. 그렇죠. 고마워. 나는 오늘 그러면 선물은 못 잡고 네. 술값이나 낼게. 아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손님. 안녕히 계세요. 네. 네. 아이고, 네. 좀 춥긴 한데. 예, 네, 괜찮네. 옛날 동네라 참 좋아. 네. 옛날이 그리워.